그렇죠. 100% 순수 자연 추출액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알약처럼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서 빨아먹는 거예요. 이 핀란드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서 밖에 나가서 양치를 하지 않습니다. 양치는 부부만이 공유하는 거예요. 양치는 하루 두 번 집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유치원 모두
깨끗한 정치, 청렴한 정치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죠. 부패율이 아직 낮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공권력도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신뢰도가 아주 높은 나라예요. 의사에 대한 신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서로서로 이렇게 신뢰를 하고 존중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전에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 사람들도 상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절대 상대 평가라는 것이 없어요. 절대 평가. 그것도 ABC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냥 흡인 작업을 써요. 너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스 사람들이 없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려서 집 다 찾고 그리고 이제 집 찾고 나가실 때 제가 또 앞에 있을 테니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세관 신고서. 이거는 세관 신고서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실 거.